안녕하세요. 신동엽 TV입니다. 오늘은 부상, 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될 경우에 저도 그랬지만, 발등이 아플 겁니다. 발등. 그래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갈 경우에는 아마 무릎도 아플 거고, 딱딱한데 많이 뛰면은 발바닥도 아플 거고. 먼저 발등이 아픈 경우에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모든 골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좀 약한 상태에서 뛰기 때문에 그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은 한달 정도면 보통 그게 극복됩니다. 극복된다는 뜻은 근육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그리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운동 처음 시작할 때 66kg였었고 운동해가지고 한 57kg 정도 됐으니까 많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 무릎은 그리 아프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픈 기억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딱딱한 신발보다는 약간 쿠션 있는 신발이 낫습니다. 근데 너무 쿠션이 있으면은 또 무릅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세 같은 경우 이것도 삐딱한 자세에서 뛰게 되면 무릎이 조금 거기 또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자세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발바닥 같은 경우는 딱딱한 곳에서 연습을 장기간 하면은 발바닥에 그 족족 이런 스트레스 좀 받아가지고 그런 족족근막염은 발을 많이 쓰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염증입니다. 거의 무릎도 그렇고 몸을 강하게 쓰면은 염증이라든지 이게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휴식이 우선적인 답입니다. 일단은 그게 조금 회복할 시간을 두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점차 이제 조금씩 단계를 밟아 나가면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로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시오알피라든지 이게 피로 회복에 좋거든요. 그런 거 나의 꿀이나 인삼이라든지 그런 거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섭취, 고기도 또 저녁에 좀 드셔야 되고, 탄수화물 같은 거, 저는 밥을 많이 안 먹고, 많이 안 먹는다는 뜻은 한 공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8분 정도 먹고도 한 30kg 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그 대신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생선이라든지 단백질 섭취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에서 손상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필히 단백질 섭취를 높여야 됩니다. 탄수화물이 한 60, 70 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한60 정도 비중을 높여가지고 하시는 게 몸을 부상 없이 할수 있는 첫 번째 영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은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지금 40살, 85년생이면 원래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0세인데 현역 선수라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차원에서 아주 건강식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라든지 담배를 하시게 되면은 부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술 같은 경우에는 간을 혹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창 운동할 때는 술, 담배,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커피도 안 마셨고, 탄산음료도 몸에 안 받아가지고 탄산음료도 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빠른 회복을 보입니다. 다음은 쓸림 현상입니다. 쓸림. 허벅지, 양쪽 허벅지 사이하고 겨드랑이 사이에 쓸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좀 따갑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세린을 발라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바세린을 많이 바릅니다. 그리고 또 신발 같은 경우 작든지 너무 크든지 하면 물집이 엄지 그 새끼발가락이 이런데 물집이 잡힙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발 같은 경우는 한 5mm 정도 좀큰 신발이 그 물집이라든지 그런데 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발가락 물집이 잡히면은 가급적이면 바늘로 해가지고 물집을 바로바로 제거해 주십시오. 물집이 커진 상태에서 뛰게 되면은 그 부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창기 때 물집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발톱도 새까맣게 이렇게 피멍이 들면은 그 안을 피를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 러너들한테 제일 많이 발생되는 햄스트링 부상입니다. 그 부상은 야구 축구 선수들도 흔히 발생되는 부위고 주로 대퇴부 뒤쪽에 허벅지 뒤쪽에 발생되는 건데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강하게 운동하면 근육이 이제 손상이 갑니다. 그 부분 특히 겨울철에 보통 몸이 풀리는 데는 한 3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걸려도 더욱더 강한 속도를 내든지 강하게 근육을 쓰게 되면은 그 깊숙한 조직까지 그 파괴가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고생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번씩은 그 부상의 고수들은 다 한 번씩은 발생한 것 같아요. 그 부상을 예방하려면은 충분히 몸을 풀고 특히 겨울철에는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그렇게 조깅이라든지 스피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짧게 하고 짧은 옷을 입고 하시면은 그 부상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상에 걸렸을 경우에는 훈련 양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한 강도를 한 50% 60% 상태에서 조깅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두 달 정도 하면은 두세 달 하면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상태로 올라옵니다. 심각할 경우.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뭐 더 가겠지만 보통 두 석 달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한 80, 90% 회복됩니다. 시합 같은 거 뭐 이렇게 대회 나가서 강하게 또 뛰고 그러시면 뭐 그것도 부위가 더 오래 가겠죠. 그 끝으로 그 이제 훈련 장소를 흙이라든지 그 딱딱한 지면보다도 이제 부드러운 흙길에서 뛰면은 그 아프리카 뭐 이런 선수들 보면 흙에서 많이 뛰거든요. 그 거의 대부분 거기서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스팔트나 트랙, 고무 트랙, 우리 일반적인 그 트랙 운동장에서 뛰면 부상해서 노출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 런닝머신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추천하고자 하는 건 그 흙길. 예전에 훈련이 저희 대부분 흙길 그런데 뭐 학교 운동장 그런 데서 뛰었습니다. 대부분 그리 뛰었습니다. 한 90%를. 그러니까 기록도 잘 늘더라고요. 그때 훈련할 때 내가 가속주를 많이 했죠. 점점 한 30분 조깅하면은 거의 몸이 풀리거든요. 60분 기준, 70분 기준. 그래가지고 30분 이후부터 속도를 점점 높이는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은 뭐 가속주 같은 경우는 하프 기록 단축하는데 참 좋습니다. 요렇게 하시면은 아마 뭐 부상이라든지 몸 관리 하는데 특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잠을 많이 자십시오. 잠을 자게 되면은 피로 묵질이 조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잠을 줄이면 부상의 위험에 많이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자십시오. 주무십시오. 아무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